오늘 이 시간은 또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충전 트리머예요.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사용 설명서, 품질 보증서들이 들어 있고요. 사용 설명서와 품질 보증서가 들어 있고요. 조기대. 얘는 배터리 5A로 제가 구매했습니다. 5A 두 개. 그리고 본체. 이건 집진구와 이 콜렛. 이 나사들이 몇 개가 있고요. 이제 비트를 체결할 수 있는 렌치가 들어있고요. 그리고 충전기, 그리고 넓은 정방 같은 게 있네요. 얘네들은 여기 붙여서 이제 10개 사용하겠죠. 얘는 충전기, 배터리 2개. 그다음에 본체. 그다음에 이건 뭐 플레이트라고 하나? 아무튼 이 바닥에 붙여서 쓰는 거예요. 그다음에 공구 이렇게 있습니다. 기존에 이렇게 마키다 제품에 트리머를 사용했어요. 근데 이게 너무 좋거든요. 근데 이제 배터리가 하나다 보니까 이게 불편해요. 한번 충전하고 그 사용을 하다가 배터리가 닳으면은 다음 가공을 못하게 되니까 배터리 무조건 두개 있어야겠다 싶어서 5A 두 개를 구매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충전 트리머가 두 개인데 유선 트리머도 두 개가 있거든요. 그래서 몇 개를 방출을 할 계획으로 일단 구매를 했는데 사용해보고 그냥 다쓸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. 일단은 유선보다는 무선이 트리머가 확실히 작업이 편해요. 선이 없고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갖고 와서 사용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일단 사용을 해봐야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얘랑 간단한 비교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본체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처음 구매하면은 비닐로 이렇게 포장이 돼서 오고요. 저는 뭐 저울이나 그런 게 없어서 무게를 재고 하지는 못해요. 그냥 제 느낌만 전해드리겠습니다. 첫인상은 이 마키다 제품을 제가 몇 개를 써봤었는데 참 만듦새가 엄청 좋거든요. 이렇게 만졌을 때 묵직하면서 뭔가 이렇게 단단하면서 그런 견고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. 마키다는. 근데 얘는 지금 딱 만져보면은 지난 타카 때도 그랬잖아요. 숙제 타카 때도 유격이 있어요. 그리고 딱 만져보면은 장난감 같아요. 얘는 정말 잘 만든 기계 같은 거 유격이 없습니다. 별로 유격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. 별로가 아니라 이 정도는 없는 거예요.
유격이 이렇게 있습니다. 예, 미러키가 참, 미러키 라인업이 참 좋아서 미러키로 지금 새로 장만을 하고 있는데, 좋은 점은 이거 같아요. 보세요. 끄면은 바로 멈춥니다. 멈추는데 시간이 걸리죠? 얘는 끄고 바로 멈춰요. 아, 근데 이거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할 때 이 유격이 신경이 쓰이네요, 이게. 들리시죠? 그리고 높낮이 조절은 얘를 눌러야만 조절이 가능해요. 안 눌렀을 때는 얘로 하겠죠. 얘는 이거는 정말 잘해놨네요. 그러면 조이면 정지. 맡기다는 풀면은 움직여요. 그냥. 그래서 살짝 눌러놓고 여기서 조정을 합니다. 살짝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닫아줘야 돼요. 풀고 살짝 미세 조정해주고 눌러줘야 돼요. 근데 얘는 풀고 조정할 게 없어요. 그냥 얘만 돌려주면 됩니다. 그리고 닫아주면 돼요. 이 조작 방법은 굉장히 좋아요. 그리고 스위치는 얘는 버튼식인데, 아, 이렇게 온오프 스위치인데 얘는 잠금 장치가 한번 있어요. 잠금 장치를 풀어주고 전원 버튼을 눌러줍니다. 그래야지만 작동을 해요. 그리고 이 바닥 플레이트가 이게 넓어서 이게 좀 더 용이한 것 같아요. 좋을 것 같아요. 맡기다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추가 플레이트를 주는 게 미러키가 참 구성이 좋네요. 속도를 한번 내볼까요? 진동은 비슷합니다. 진동은 비슷하고 체감상 무게도 비슷한 것 같아요. 근데 소리는 좀 얘가 맡기다가 묵직하고 멋있는 소리가 나네요. 그렇죠? 지금 보시면은 또 여기 콜렛을 이제 날 교체하실 때 얘를 눌러서 교체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빼서 얘를 교체하시면 됩니다. 콜렛을. 맡기다 제품은 지금 보시면은 얘가 좀 더 길잖아요. 막히다가 이 락 잠그는 게 여기 구멍이 있어요. 그래서 이 구멍에 맞춰서 해놔야 얘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얘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막히다 제품은 여기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맞춰서 해주고 육각 렌치를 해서 나사를 풀어주면 됩니다.
그에 반해 이제 미러키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보면은 얘도 걸리는 면이 양쪽에 두 개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걸어서 턱 소리가 나시죠? 이 돌아가는 각에 맞춰서 하고 얘를 돌려주면 됩니다. 물론 뭐 트리머 자체가 뭐 똑같긴 하겠지만 만듦새는 확실히 맡기다가 좋네요. 이게 엄청 신경 쓰이는 건데 참 이거 왜 못할까요 이걸? 넣을 때도 얘를 눌러야 들어갑니다. 넣을 때도 들어가고 여기 간단하게 써 있는 것 같아요. 이쪽으로 돌리면은 내려가고 이쪽으로 돌리면은 본체가 위로 올라가고 이런 표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얘는 뭐 그냥 단순하게 뭐 이렇게 됐으니까 좀 더 시안성은 얘가 더 좋다. 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. 간단한 뭐 개봉기죠. 개봉기 했을 때 첫 소감은 만듦새가 굉장히 좋다. 그리고 장난감 같다. 그거 같아요. 일단 써보고 다음에 뭐 자세한 리뷰를 하게 될 경우에 다시 해보겠습니다.